앞으로는 그거 될까? 킷! 나한테 와줘. 그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남자는 팔기통인데 이 팔기통을 타기 위해서는 아 비싸단 말이지. 나는 그냥 육기통 타려고 돈이 없어. 돈 많아야 포르쉐 타겠구나.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이 저희 샵에 입고가 되었어요. 2013년 포르쉐 카이엔 디젤 4.2 모델이에요. 입고된 이유는 배기가스 냄새가 너무 매콤한 냄새가 나고 엔진 경고등이 지금 점등이 돼 있어요. 현재 주행 거리는 16만 키로가 조금 넘었어요. 고장 코드를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실린더 2번에 글로브 플러그, 그러니까 예열 플러그가 이상이 있다라는 코드가 떠 있어요. 예열 플러그 이상으로 차가 매연이 나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하고 시운전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일단 뭐 DPF에서 나오는 까만 매연은 현재 없는 상태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도 잘한걸요? 냄새가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나요. 일단 냄새 나는 것들이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냥 인젝터 상태가 약간 좀 노후되고 흡기가 좀 많이 막히고 하면 좀 매연이 나올 수가 있는데 DPF 상태랑 그냥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작업하면서 가열 플러그나 확인하고 교환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차주분이 직접 맡기신 게 아니라 퀴즈 풀듯이 푸는 거야. 오우 차 진짜 잘 나간다 이거. 와 씨 V8 타야 돼. 남장 V8이지. 엊그저께까지는 V6 좋다 그랬는데 빵! 남장 V8이야. 오 씨 야 씨 진짜 재밌다 이거. 일단은 메인터너스로 가닥을 잡고 시작해보자고. 뭐 별다른 문제 없으니까. 흡기를 뜯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본의 상태는 아주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흡기 매니폴드 쪽에 보면 여기 부분이 크랙이 있어요. 크랙이 있고 요 크랙이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 가스켓이 들어가는 자리랑 구분이 되는 자리라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위쪽과 아래쪽이 합쳐져서 이렇게 본딩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약해졌다면 여기에 본딩 부분에서도 누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통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런 데도 살 것 같아. 그치? 네, 벌어져 있는 거. 쪽도 여기가 머금고 있어 보여. 이게 여기 이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매니폴드를 떼서 보면 이 안에 오일이 잔뜩 있어요. 잔뜩 사이에 까맣게 이렇게 오일이 잔뜩 꼬여가지고 뭐 골, 그러니까 V형 골 사이가 오일과 물이 고여 있어요. V6 같은 경우에도 이 골에서 굉장히 많이 누유가 있었는데 이 V8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 이쪽에는 지금 냉각수가 다니는 관과 지금 오일을 잡아주는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이 부분들의 가스켓에서 지금 누설이 있는 것 같고 쿨러 밑에 오링들에서 이쪽에서 아마 누유와 누수가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오일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 앞으로 흘러내린 것 같아요. 여긴 딱 뜯어서 청소를 하고 오일 누유와 냉각수 누수 수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흡기는 저거는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이 오랜 열화로 인해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청소만 해서 좀 싸게 수리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 재질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200만 원이 넘는다고? 이거 저도 의아한데. 아니 원래 포르쉐는 비싸거든. 야, 근데 부품 너무 비싸서 이거 어떡하지? 이건 뭐 오용부용 뭐 매니폴드 두 개 바꾸고 작업하면 뭐 한 5,600 그냥 나오겠는데? 돈 많아요 포르쉐 타겠구나. 팔기통 뭐 팔기통이 아 팔기통 좋아 내가 그래. 야 씨. 포르쉐는 너무 비싸. 나는 포르쉐 못 타겠다.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우와, 한강이네, 한강. 엄청나게 더러워. 오래 샜어. 네. 누유랑 누수가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돼 있었어가지고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묻어있는 흔적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거든 이게. 근데 이게 아씨 부품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하나에 250만 원. 이거 애프터도 없고 이게 근데 왜 250인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는 이거 뜯어놓은 게 명절에 한 열흘 전인가? 그때 뜯어놨는데 독일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절이 지나고 지금 물건이 온 거고 쿨러 두 개를 닦아야 돼. 비드블러스터로 해서 닦으면 진짜 깨끗하게 닦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오일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모래가루나 유리가루들이 들어가 버리면 엔진에 손상을 입어서 요거는 조금 덜 깨끗하게 닦여도 물로 닦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깨끗했어요 지금 이거. 이게 오랫동안 묵은 찌든 때들이 여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더러웠거든요. 엄청. 오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금방 닦았네. 야, 닦아왔어. 누수 누유가 된 지점이 요 가스켓, 요 가스켓 여기 들어있는 요 가스켓, 요 가스켓하고 저 위쪽에 있는 고무 오링 거기서 누유랑 누수가 있었어요.
이제 1, 2, 3, 4번 끝났고 5에서 8번을 시작할게요. 인젝터가 아이들이 많이 안 좋진 않은데 약간 좀 성능이 떨어졌었어. 근데 만지면 어차피 리빌트가 들어가는 거라 엔진은 좋은데? 코드는 문제 없고, 이게 TPF가 지금 좀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치? 진짜 많이 하던 말이, 남자는 팔기통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남자는 팔기통이야. 내가 팔기통 차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가솔린 팔기통을 많이 탔었어. 지금은 이제 내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팔기통을 탈 수는 없지만, 근데 야, 이 포르쉐 팔기통은 접근하기 힘들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뭐가 특별히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난 건 가열 플러그만 고장났었던 거고 그 외에 메인터넌스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 흡기 배기 인젝터 클리닝 하려고 한 건데 오일이 누유가 되니까 누유 작업도 병행해서 하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뜯었는데 흡기가 깨져 있으니까 안 바꿀 수가 없잖아 사실. 메인터넌스 이 3종 보통 흔히 얘기하는 3종 흡기, DPF, 인젝터 그거 3개 작업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거든. 나 너무 놀랬어. 견적을 넣으면서도. 근데 또 포르쉐의 특성을 생각하면 네임밸류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 부자들이 타는 차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포르쉐 탈 수가 없어. 엔진 경고등 점등 안 되고 고장 코드는 없어? 돌아갈까요? 돌아가야지 뭐 이제 이게 견적은 이빨이 나왔는데 마진은 없어. DPF 클리닝 영상이 빠졌는데 못 찍어서 흡기 배기 인젝터 그 작업을 하고 흡기 매니폴드 교환을 했어요. 지금 이 차량은 그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세차하고 출고하자고. 즐겁다 이거. 팔기통 타고 싶은데 지금 부족값 비싸서 어디 타겄냐 이거. 아.